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아이고,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아침부터 개었어요. 이렇게 화창하게 한번 둘러볼게요. 댓글에 또 궁금하신 점도 있고요. 이거는 대문자초인데요. 이쪽에 있다가 지금 오늘 한번 올려와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궁금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무희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요번에 사서. 자, 이렇게요. 3년 꽃 보고 올해 한 4년 차 접어들은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가져올 때 요런 거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아름이 돼 있습니다, 아름이. 꽃대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요거 싸구려 있죠? 4,000원짜리 그 아이가 요렇게 지금 꽃대 생기고 있습니다. 대문자초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제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서 해보시고, 제가 죽은 거한 개도 없어요. 지금 다잘 살고 있어요. 그늘에 두셔야 돼요. 그늘에 이렇게요. 그늘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요.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 요거 저렴이 세개 여기 합식한 거잖아요. 요렇게 잘 지금 활짝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요거 처음처럼 해서 가져온 거세개 합식했잖아요. 한 열흘 돼 가는데 이렇게 잘 있어요. 물은 겉흙이 마르면 바짝바짝 이렇게 듬뿍듬뿍 주면 되는데요.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주고 있어요.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영양제 전혀 안 합니다. 영양제 좀못 자라요. 이것도요, 마늘액비만 한번 주고 영양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제 안 하고 물만 줘도 이렇게 잘 자라요. 얘가 그늘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랍니다요. 가끔 가다가 묵은 거 있죠. 화엽, 요렇게 조금 좀 제거해 주고요. 하면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영양제 주게 되면 너무 자라가지고요. 꽃이 다 파묻혀 있어요. 속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양제 안 주고 꽃대가 쭉 올라왔을 때 그때 줍니다요. 올라올 때, 생성이 될 때, 그럴 때 영양제 줍니다. 미리 주지 마세요. 또 한번 둘러볼게요. 쭉 둘러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미역치 잘 활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청사초롱 요거 아부틸론도 잘 되고 있고요. 이제 플럼바구가 작년에 거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핍니다. 작년에 겨울에 간단하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 요렇게 꽃이 피고요. 아, 요거 알스트로메리아가요. 꽃이 핍니다. 아이고야,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요렇게 잘 있고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다 쓰러지고 넘어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요. 세상에 벨가모 다 넘어졌어요. 이렇게. 묶어줘야 될것 같다. 일단 한번 묶었는데요.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요거 스토케시아 이렇게 잘 피고 있네요. 이거 작년에 월동한 건데 보라색이네요. 제가 아이보린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보라색이고요. 아이보리는 옆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토플 잘 키고 있고요. 아이고, 요거는 힐스타타 버베나입니다. 키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이거는 꽃봄의 꽃인데 작년에 이렇게 심은 거 너무 멀뚱 자라고 키가 엄청나게 커 있네요. 선물 받은 요거는 아유, 다른 색이 있나 하고 궁금해 했었는데요. 다 요렇게 겹으로 빨강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렇게 홀꽃도 예쁘지만 겹꽃도 굉장히 또 예쁘네요. 선물 주셔서 감사드려요. 밑에 꿀풀이 요렇게 좀 자라고 있고요. 은배초가 요즘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노루오줌 요즘 요렇게 핑크가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주먹만한 달리아가 하나 피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요. 말도 못하게 큽니다요. 이렇게. 밑에 요렇게 해서 또 선물 받은 달리아인데요. 빨갛게 요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집 금꽁의 다리가 개화를 하는데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2m가 넘어갔고 3m에 육박을 하는데요. 하늘하늘 그래도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쪽에서 해야 될까요? 클로즈업을 해볼까요? 이렇게 피고 있어요, 지금요.
바닐라 프레이즈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있고요. 라임라이트도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꽃망울이가 이렇게 생깁니다요. 노지에서 꽃이 안 온다고 하신 분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제 생성됩니다요. 이렇게 애기처럼 예쁘게 피고 있어요. 합식해 놓은 물매화가요. 이렇게 이제 꽃이 생성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00원짜리 5포트 이렇게 심었는데요. 다 잘 됐는데 하나가 발육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죽을똥 살똥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요. 제주 달고지 활짝 잘 되죠. 비를 맞췄더니 바로 활짝합니다. 철쭉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시는데요, 밑에 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데 여기 있죠, 나무 그늘 아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쫙 해서 철쭉, 장수매, 그리고 네팔요정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기 다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거기에 보라살이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길게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잘라도 됩니다. 아직은 잘라도 돼요. 길게 나오는 거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메리스까지 요렇게 해서 시원한데 이렇게 있고요. 비누꽃이 난리도 아니네요. 쳐져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요. 비누꽃이 아주 요즘 한상입니다요. 그래도 이게 벨가못이 안 넘어갔어요. 지지대에 딱 묶어놨더니요. 이거는 에메랄드 찔레, 에메랄드 찔레가 요즘 또 피네요. 월동 잘 됐습니다요. 여기 그 항아리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월동이 잘 됐답니다. 아이고 난리도 아니죠. 비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에키놉스가 이렇게 이제 월동이 잘 되고 또 올라오고 있고요. 조팝이고요. 요거는 하늘바라기라는 거예요. 요것도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피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아이고 다 쓰러지고 넘어가고 바늘꽃도 아직 난리도 아닙니다. 요거 어머야, 요거 두 개 다 똑같은 거네요. 다할리아가 비누꽃입니다요. 아이고 비누꽃이 난리도 아니죠. 향기 굉장히 좋습니다요. 한 대 다 묶어야 되겠어요. 큰 지지대를 해다가. 그래도 넘어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금꽁의 다리 2m쯤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꽃망울 맺었어요. 운남국화가 제일 예쁩니다요. 여기 좀 보세요. 뭐 무르지도 안 하고 지금부터 피면 정말 오랫동안 핍니다. 아이고 참 안 쓰러지길 다행이죠. 아, 루드비키아 예쁘게 피네요. 치자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이렇게요. 아이고, 요렇게 또 안에 황금이 또 요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네요. 이거 근상. 근상 치자가 요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이거는 밖에 내놨잖아요. 이거 비를 맞고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병이 왔어요. 아주 그냥 누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다이충 좀 한번 치고 베이킹소다도 뿌리고 이랬답니다. 아메리칸 블루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요 4,000원짜리 이렇게 심은 거요. 나비수국이 작년에 깨요. 이제 꽃대를 올려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라야 꽃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그라디올루스가 안 넘어가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요. 요거는 묶어놨어요. 꽃대 핀 거는 요렇게 해서 묶었고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직 저는 영양제를 안 줬어요. 왜 영양제를 안 주냐면요, 꽃대가 올라온 것보다 안 올라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은 안 주고요. 한 달 전에 그때 마늘액비 했을 때 있죠. 마늘액비만 먹였어요. 아직은 안 줬습니다. 꽃이 이제 어느 정도 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영양제를 알갱이를 올려놔도 되고요. 마늘 액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구근을 키워야 돼요. 꽃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근데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주면은 너무 자라가지고요.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꼭 꽃 오면은 주시기 바랄게요. 우와. 다 무사합니다. 그죠? 이런 데는 다 묶어놔가지고 괜찮아요. 당화옥도 그렇고요. 그 무늬 근상 저기 무늬병꽃 있죠. 두 번째로 저렇게 꽃이 옵니다. 제가 가지치기를 살짝 했거든요. 저렇게요. 너무 안에 있어가지고 클로즈업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두 번째로 지금 꽃이 오는 거예요. 꽃몰이 많이 맺혔어요. 병꽃을 꽃을 두 번 보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살짝살짝 해줘야 돼요. 새순이 나와야 저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핫파파야 잘 피고 있고요. 루비페랭이도 싹 잘라놨더니 지금 이제 요새 또 이렇게 꽃이 피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에휴, 꽃이 다 졌습니다. 아이고, 참 안 이뻐요. 부영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넘어갔어요. 저렇게요. 그리고 요거. 아, 딱 요것도 이쁘죠? 캔디. 델리시스 캔디. 어우, 이쁩니다. 필 땐 요렇게 피는데요. 다 피고 나면 요렇게 됩니다. 아이고, 올해는 또 에키놉스가 요렇게 이쁜지 모르겠죠.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만데빌라도 올해는 정말 예쁘게 봅니다. 자, 요거는 로지 목수구. 아이고, 요거 또 끊어졌네, 요거. 왔다 갔다. 아이고, 비바람이 쳐가지고 끊어졌나 봅니다. 자, 로지 목수국 이쁘게 지금 단풍 들고 있고요. 요거는 판드리아 수국인데 지금 이제 한창 막 개화 중입니다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키우던 수국인데요. 자, 꽃색이 요렇게 예쁜 겁니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샤프란 예쁘게 이렇게 한 대씩 잘 올려주고 있고요. 이거 미에 얼어가지고서 제가 그때 가지고 와서 싹 잘라서 이렇게 분갈이 해놨잖아요. 페어리스타. 지금 이제 꽃이 정말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아게라드며 이렇게 따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꽃을 잘 올려주네요. 요것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따주고 있습니다. 지저분해요, 꽃이 질 때. 그래서 저는 씨박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직은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아우, 향기 좋습니다. 이거요. 진짜 예뻐서, 아유, 혼자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요. 이거는 그거예요. 가솔송. 작년에 제가 심은 건데, 제 거 나무 굉장히 좋아요. 목대. 이렇게요. 요거 가솔송 요새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름 지나서 가을쯤에 요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분갈이 좀 해주세요. 지금은 화분만 그대로 빼서 옮겨가지고요. 그대로 꽃을 보세요. 여름이라 굉장히 지금 분갈이 하시면 안 됩니다. 덜고요. 개 중에 제가 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만 참고하셔서 분갈이 해주시고요. 요거는 신닝기아 루비 플로라인데요. 꽃이 이제 요렇게 핍니다. 근데 요게 향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꽃이 요렇게 개화하려고 기다랗게 하얗게 피는 그 아이예요. 자, 요렇게 됐고, 요건 2만원짜리예요. 만 얼마짜리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뭐야, 소리아예요. 제가 소리아가 요게 작년에 거예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이고, 지네요. 나비라니. 너무 예뻤었는데 집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가요? 좀꽁의 달인데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좀 꽁의 다리를 관리하기를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꽁다리들 있죠. 좀꽁의 다리, 한탄강 꽁의 다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 꽁다리들은 그냥 노지에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잘 그 저기 합니다요. 그런데 대만 꽁의 다리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져요. 잠자러 가요. 이거는 적화 대만 꽁의 다리인데 잠을 안 자고 아직까지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태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께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게 꽃 요렇게요. 여기 요렇게 있었죠. 이건 종꽁의 다리인데 요런 대만 꽁의 다리들이 이제 키우다 보면은요 잎이 누렇게 됩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이렇게요. 요거는 야쿠시마 꽁의 다리인데 이제 요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꽃이 다 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거 아즈마 잎이 지금 지고 있죠. 이게 죽는 게 아니랍니다. 잠자러 가는 거예요. 잠을 자러 간 아이들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요. 자, 한번 이름 좀 한번 볼게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요. 대룡꽁다리 농색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피기 바람꽃, 원종 후리지아,
저거는 스노우플레이크. 다 이렇게 잠자고 있어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꽁의 다리, 대륜 꽁의 다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잠을 잡니다. 위에 거를 이걸 치우셔도 되는데요. 그냥 둬보세요. 왜 그러냐면 잘라서 표시를, 얘가 위치가 어디쯤 있나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그냥 저는 자르질 않고 그냥 이렇게 두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건드리면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위치가 어디쯤에서 잠자고 있나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한두 개는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뽑으면 다 뽑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보세요. 자, 이렇게 향기 별꽃, 진호독사 이런 거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요. 진호독사 저런 거는 잠잘 때 물을 전혀 안 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위에 다육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름엔 다육이를 물을 자주 안 주거든요. 저 물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번씩 받아 먹는데요. 물을 안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물을 가끔가다 한 번씩 줘요. 어떻게 주냐면요. 위에 이런 거 다육이 물 줄 때 한 번씩 받아 먹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보름에 20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좀 긴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말리지 않고 바짝 말랐다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줍니다. 직접적으로는 안 줘요. 자, 위에 이런 거 다육이가 이제 여름엔 안 주잖아요. 그럴 때는 장마철엔 안 줍니다요. 장마가 계속 지잖아요. 그럼 줄 필요 없고 햇볕이 딸깍 날 때 고를 때 한 번 주는데 20일에서 한 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됩니다. 바비아나도요 잠자러 가려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 분갈이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씨알이 많이 꽃도 많이 안 폈어요. 저 한 5개 정도 피었어요. 근데 꽃색은 보라색 비슷하게 다 이렇게 피었어요. 저는 이게 랜덤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갖다 심었잖아요. 그런데 꽃색이 랜덤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꽃도 많이 못 봤어요. 이렇게 이제 잠자러 가려고 이렇게 하고 씨도 이렇게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초 관리를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요. 자, 앵초가 다 생생하게 있어요. 요런 건 가고수 앵초인데 씨를 맺어갖고 여기다 이제 씨도 좀 가고수 앵초는 뿌려놨고요. 다 생생하고 있는데 인디언 앵초가 이렇게 제일 먼저 잠자러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잎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물을 줍니다. 물을 한 번씩 주고 똑같아요. 이파리가 있는 것은 물을 좀 아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잠을 자러 가는 거는 보름에 한 번씩 물 주면 됩니다. 거의 그냥 비슷하게 줍니다. 자, 잠자러 가는 게 또 있어요. 보타니 찌개, 그 다음에 주황동이 이런 것들 있죠. 잠을 자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여기 보름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위에 이렇게 뽀송뽀송 하잖아요. 이것도 동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있답니다. 큰 이와 찌돌이가 아직 잠을 자러 가진 않은데 그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병아리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잠을 자러 갈 거예요. 아직 잠을 자러 안 갔기 때문에 그늘에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렇게 있는데 밑에다가요. 이렇게요. 그늘에 있고요. 자, 저번에 가지고 온 거요. 아직 분갈이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여기에 그냥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병아리란으로도 여기다 뒀는데요. 분갈이를 저거랑 합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면요. 씨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씨를 받아보려고요. 제가 여기에. 그래서 잠잘 때 합식을 해주고 옮겨주려고 아직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혹시 요거 구매 많이 하셨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직 상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포트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씨 받았고 이게 그 분갈이 할 때 있죠. 고를 때 영상을 꼭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설란을요. 제가 지금 이제 꽃대를 저는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이거 하기무설라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구입한 것들은요 지금 아직은 잠자러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늘에서 휴양을 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아직 잠자러 갈 때가 아니고요. 얘는 여름 지나서 가을에 갑니다. 가을에. 지금 누렇게 되고 잠자러 가는 거는 가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뙤약볕에 있다든지. 아직은 잠자러 갈 시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실게요. 아이고 정말 많이 피죠. 많이 이렇게 많이 피는 거 생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요거를요. 스트렙토 카르포스 타미아나라고 요렇게 해서 들꽃에서 요거 영상을 찍었죠. 아 근데 꽃향기에 가니까 이게 키리타라고 이렇게 이름이 들어왔는데요. 이름이 조금 좀 잘못됐나 봐요. 요거요. 요거 다음에 내일 이제 영상 찍으러 가거든요. 찍으러 가면 요거 이름을 여기 다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요거 선물 받아온 거잖아요. 그 요거 산더소니아 요거 선물을 세 포기를 해주셔서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있어서 요걸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요번에 가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 타미아나라고 요렇게 치니까 잘 안 나오고 키리타에서도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바이솔 요거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간 건데요. 우물정 진주 바이솔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물 안 주셔야 돼요. 전혀 안 줘야 됩니다. 물 주시면 안 돼요. 물 주면 녹아요. 바이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좀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야 이게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이거 디오니시아 이거를요. 그늘에 계속 있었어요. 그늘에 계속 있다가 이틀 전에 요 자리에 요게 요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요렇게 돼서 햇볕이 안 들어올까 싶어서 요거 요 한기초롱도 그날 제가 자리 이동 다 했다 그러는 날 있죠. 장마 그 비 온다고 자리 이동 했어요 할 때 요거를 옮겼어요. 여기 사실은 여기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뉴질랜드 앵초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빵끄 이렇게 나고 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은요 그냥입니다. 여기 하나 성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꽂아서 아직 요렇게 하고 있고요. 요렇게 몇 알 성공했답니다. 여기 있다가요 위로 요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타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어떡합니까요. 아 이거를 그래서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햇볕이 딸깍 나는 날 이게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초록초록 했는데 햇볕이 딸깍 나는 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죽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늘 3일째예요 올라온 지가. 아 그늘에 더 있다가 올라와야지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좀 돌려보시고요. 흙을 좀 덜 털고 해보세요. 저만큼 털지 마시고. 아 힘드네요. 여름이라 가을에 분갈이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요거 구매하신 분들요 어떻게든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갈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요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지금 어렵네요. 이게요 디오니시입니다. 요거는 피추라와 작년에 건데요 요렇게 예쁘게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솔 물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고 요거 한 번 더 볼까요. 예쁩니다. 볼리비안시스 베고니아. 나머지들은 저도 이렇게 활착이 잘 되고 있습니다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 이렇게 한번 담아봤는데요. 아 요거 궁금해하시거든요. 암동제비요. 그늘에 이렇게 있습니다요. 계속 그늘에 활착은 되는 것 같죠. 이렇게요. 잎이 누렇거나 막 전혀 이렇지 않고 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암동제비 계속 그늘에 있습니다. 듀란타, 발렌타인, 자스민, 잎 좀, 꽃 좀 이렇게 가깝게 한번 잡아줘 보세요. 이러시는데 자 이렇게요. 꽃 이렇게 핍니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세순에서 또 나와야 됩니다. 잘라줘야 돼요. 햇볕에 나와 있어요. 비 가림. 아이고 비에 쟤도 꺾였네요. 범부채. 많이 꺾이고 이러고 있습니다요. 떡갈립스국인데요. 아직 꽃이 안 오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거 올해 꽃 안 올래나요? 얘도 아직 안 오고 있고요. 저것도 안 오고 있어요. 저거 화분에 있는 것도요. 이거 곧 오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요거 보여드릴게요. 금황화 활짝 잘 됐습니다요. 이렇게요. 너무 잘 됐죠. 요건 기존 키우던 거고, 요건 가지고 온 거고. 아주 그냥 꽉 찼습니다. 여기 백두산 부석돌에. 아이고, 요렇게 아주 그냥 요거 아주 저기 자풀이 날라와 갖고 아주 자라서 아주 힘듭니다요. 이거 발키리도 활짝 잘 되죠. 물안 줬어요. 아직도 안 줬습니다. 보름 지났어요. 물안 줍니다요. 스프레이도 안 합니다. 장맞을 때는 그냥 키우세요. 바이소론이요. 감사합니다. 다이 컸습니다.